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아내 마음을 몰라주는 또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막 이렇게 막 격하게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아까는 또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더 그날따라 좀 격해지시고 했는데 혹시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다툼을 하시거나 좀 목소리가 격해지실 때가 좀 또 있을까요? 종종? 그게 1년에 한 번. 네. 그렇게 1년에 한 번인데. 답답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폭발할 것 같고 막 이러시는군요. 벽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 부신 적도 있어요. 집에 물건들. 근데 그거를 애들 앞에서 해서 네.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아내분의 정말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네. 건 절대 안 되죠. 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되죠. 그래도 재성 씨 아까 새벽에 자고 있는데 불려나가가지고 아내분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때 화 많이 나시죠? 네. 참으시는 거죠? 네. 나는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선 되고요. 그래야 가족이 지켜지고. 네. 우리 가족은 깨기 싫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지키는 거지 결국. 가정이 나를 잡아준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마음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네. 2번 애들. 근데 집사람한테 그게 못 미칠 거예요. 식모 아니 식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행동이 이제 여기 와서 이 빛 보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 좀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성 씨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여보 내가 정말 고맙고 사랑해 이 말을 해도 나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된다 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이제 시켜서 그러니까 시켜서는 할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선뜻 나가서 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얘가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은 네,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하면 좀 익숙해집니다. 네 처음 그 문을 여는 게 좀 어색하고 힘들지 그 물꼬를 많이 텄으면 좋겠어요. 네 하면 그래야 돼. 좀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하는 건 그게 정답이거든요.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그 정답. 가장 건강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